짬뽕. 어, 텐트가 들어있어. 알았어. 어, 엄마. 엄마 여기 오면 안 돼? 어, 알았어. 가볼까요? 와, 줄 다 썼다, 이거. 이게, 어. 우와. 자, 가오리 연맛이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. 네. 본인이 낚시하던 거 보면 더 재밌어요. 네. 무슨 손맛이에요? 이게 예 두두두두둑 하는 거 예 빼고 가고 예 그런 거 같아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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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우와 우와 좋아라.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 연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연을 한번 지금 영상에서는 잘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. 왜요? 어, 조금 보인다. 자, 이렇게 아들이라서 이렇게 연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아합니다. 제가 많이 제가 캐스팅도 연습도 하고 나서 뒤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. 자, 줄 좀 풀어봐 주세요. 또. 자, 줄 풀리고 나가는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. 예. 줄 풀어줄 때는 어때요? 이게 얘가 갑자기 나가요. 갑자기 나가죠? 네. 네. 와, 갑자기 쭉 떠나간다고? 예. 거기에서 가만히 잡고 있어 보세요. 줄을. 딱 잡고 있어 보세요. 예. 딱 가만히 잡고 있으면은, 어떻게 돼요? 뭐가 툭툭툭 해요? 예. 그게 이제 하늘 높이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. 네. 하늘 높이로 올라가고, 그래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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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손맛이 있어요? 네. 자, 이렇게 우리 유튜브 팬분들 아이들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갈추고 캐스팅 연습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또 재미로 이렇게 연을 사서 또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. 지금 우리 애들은 저희한테 캐스팅 다 배우고 나면은 이 연낚시를 한 보면은 진짜 너무 재밌다고 많이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을 사서 낚싯대에다 달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자, 좀 풀어주세요.